다음 주 비예보가 많습니다. 100일 프로젝트 진행함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못하는 날도 생기잖아요. 비가 오면요. 그렇죠. 환경적인 때문에.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네. 네. 무작정 쉬자니 또 네. 훈련을 못하고 네. 그렇다고 비 맞고 뛰자니 지금 뛰어도 될지 모르겠고 네. 대체를 하자니 뭘 해야 될지 네. 모르겠는데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네. 이미 답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네? 끝입니까? 이렇게 영상? 왜냐하면 네. 비가 왔는데요. 네. 제가 쉬자고 하면 쉴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요. 마음 먹었으면 뛰겠죠. 그러면 비가 와요. 네. 뛰자고 하면 뛰시겠어요? 쉬겠죠. 네, 이미 모든 건 여러분들에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아, 내가 하고 싶은 네. 대로 하면 되나요? 네. 근데 기준이 있어요. 오. 네. 기준은 있어야 됩니다. 네. 내가 만약에 그러면 하겠다. 라고 하면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이걸 대처하고 싶다 난 비를 맞고 싶지 않아 라고 판단되게 되면 이 다음에 해야 될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개념적으로 정하시면 훨씬 더 좋겠죠. 그걸 알려달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요즘에 비를 맞고 달리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시나요? 최근에도 비가 엄청 많이 소나기가 내렸었는데 네. 그날도 중요한 훈련 중에서 네. 네. 바로 중단했습니다. 어, 그랬죠, 바로. 그랬죠. 네. 정말 1도 고민 안 하고 바로 중단했어요. 그날에 운동하는 팀도 있었습니다. 비를 쫄딱 맞고 운동한. 네네. 그러면 저희가 잘못됐습니까? 거기가 잘못됐습니까? 둘 다 잘못한 건 없죠. 네. 잘못한 건 없어요. 선택입니다. 내가 비를 맞고 달리느냐, 달리지 않느냐는 그 상황에서 네. 빨리 판단해서 네. 네. 판단하는 게 가장 옳은 방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비를 맞고 뛰어야 되는데 뛰지 않았어요. 그럼 당연히 목적 그날에 달성해야 할 네. 임무 수행해야 할 부분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다음 그런 어떤 훈련에서 조금 그 연결이 예, 연결되는 부분들이 다 다시 세팅되어야 아,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비가 와서 그냥 진행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프로그램대로 다시 프로그램을 짜면 됩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수단으로 생각을 하죠. 그럼 비를 맞지 않고 네, 비를 맞지 않고 다음 플랜 짜면 됩니다. 아, 근데 그거는 한 프로님의 경우고요. 네. 우리는 네. 시키는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체를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안 선다. 네, 우선은 비가 와서 네. 비를 맞지 않을 경우에는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1번. 네, 1번. 1번. 네. 비를 맞지 않는 공간. 네, 공간을 빨리 찾으셔서 아. 네, 그 구간이 네. 최소 100m는 되셔야 돼요. 아. 100m? 네, 80에서 100m 정도의 이런 직선 구간에서 이렇게 도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에어비 러닝을 하셔도 하고, 되고요. 네. 또는 뭐 그 잠실 운동장 가면 네. 그 보조 경기장과 그 사이에 이렇게 스탠드가 있거든요. 네, 네. 스탠드 아래. 예, 그 스탠드 안에서 에어비 러닝으로 거기 한 800 되죠.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런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네, 두 번째 방법으로는 그 미션 내용 중에서 네. 달리는 내용이 있고 분명히 보강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보강만 있는 날 있죠. 예, 보강이 분명히 저희는 무조건 일주일 그 프로그램에서 네. 미션에서 보강 프로그램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보강이 안 들어가는 날이 없어요. 맞아요. 이거를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준다.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좋네요. 될 경우에 네.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아, 나 어제 했는데 오늘 또 하란 말이야? 네, 괜찮습니다. 아하. 네. 우리는 사실 많이 해도 되죠. 너무 안 해서 지금 그렇죠. 네.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경기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운동 성능이 좋아져요. 여러분 달리기 많이 해서 경기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 네, 그건 적응하는 거고 피지컬적인 기능 측면은 반드시 이런 기초 트레이닝, 보강 운동으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네.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 몸으로 내가 장거리 할 수 있는지 네. 이런 기능을 가지고서 스피드를 해도 되는지 네. 자꾸 서로 이렇게 비율적으로 저울질하면서 네, 끌고 가셔야 된다는 거. 네. 그러면 비를 네. 맞고 뛰거나 네. 비를 맞으실 때는 네. 몸에 열감이 굉장히 많으셔야 돼요. 아, 처음부터 네. 맞지 말고 네. 만약에 비가 딱 달리려고 하는데 비가 막 와요. 네. 근데 아직 몸에 체온 상승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열감이 있지도 않는 상태에서 그냥 비 쫄딱 맞아 버리면은
그대로 감기 걸려버려요. 컨디션 저하가 오죠. 지금 이런 시기에서 감기 걸려버리면 정말 골치 아프거든요. 답이 없죠. 네, 네. 완전 면역력 빡 떨어지게 되면은 네, 여러분 아시죠? 네, 지금 시기에는 감기도 잘 걸리시면 안 됩니다. 감기 걸리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돼요. 면역력 항상 높여 놓으셔야 되려면은 네. 체온 상승이 있는 상태에서 비를 맞는 거예요. 그러면 워밍업 다 했고 네, 워밍업 메인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중요하면 비를 맞고 뛰겠느냐. 네. 네. 저 예전에 그 막 폭풍우 몰아치고 네. 태풍 올 때 나가서 뛰었어요. 그러니까요. 뉴스에서 지금 밖에 무슨 뭐 한강이 잠기고 있습니다. 딱 그 소리 들으면 그냥 뛰쳐나갔어요. 왜 그랬어요? 보고 싶어서. 얼마나, 얼마나 잠기는지. 이것은 호기심 네. 천국이다. 근데 라고. 정말 살아있는 게 용합니다. 네. 네. 진짜 여기까지, 여기까지 온 거를. 네. 따라하지 마시고요. 네. 이런 건 하지 마시고요. 네.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네. 네. 정말 죽어요, 이거는. 네. 안 됩니다. 네. 어쨌든. 비를 맞고 뛰시려면요. 네. 몸에 충분히 열이 나셔야 됩니다. 아하. 그다음에 옷을 그 이 요즘에는 옷 재질이 더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트레이닝 뭐 이렇게 그 비를 체온을 상 그 보호할 수 있는 그 방수되는 아. 자켓들을 입으신 다음에 충분히 열을 내신 다음 네. 그다음 이제 스피드하게 달릴 때만 비를 맞고 비를 맞는 거죠. 그다음에 열감이 떨어지는 이제 열감이 올라가는 페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열감이 떨어지는 페이스가 있을 거고 네. 그래서 몸의 체온이 상승되는 그 시점에서 비를 맞으시면 정말 미친 듯이 나갑니다. 그때는 괜찮다. 네. 그리고 그래서 쿨다운할 땐 다시 비 맞지 그렇죠. 말고. 이제 쿨다운할 때는 절대 비 맞으시면 안 되고 그리고 끝나자마자 바로 옷을 갈아입고 갈아입으신 다음에 그 체온 보호를 아, 계속해 주셔야 비 맞고 뛸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네. 혹시 비를 네. 많이 너무 많이 오면 네. 비 안 맞는 곳에 가서 네. 달리시거나 네. 또는 보가 운동으로 대체하라 네. 네. 이렇게 네. 비를 맞고 안 맞고는 여러분들 판단입니다. 판단입니다. 네. 뭐가 잘못됐다 잘했다는 네. 네. 정답이 없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한번 질의응답 한번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질문 한번 받아보죠. 운동에 관련된 이야기는 네. 24시간 해도 부족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십니다. 그런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